애청자 주간을 맞아서 마련한 특별 이벤트 응디에게 물어봐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누난 내 여자니까 님께서요. 누난 내 여자니까 님께서요. 30대 연상 연하 커플입니다. 제 여자친구도 가은 누나처럼 5살 연상의 밝고 귀여운 커리어 우먼이에요. 요즘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감동적이고 멋진 프로포즈를 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 모르는구나 지금. 네, 몰라요. 누나가 도와주세요. 장가 가고 싶어요. 라고 주셨습니다. 5살 연상을 만나고 계시네요. 예. 근데 프로포즈는 일단은 뭐가 됐건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여자친구분이 만약에 눈치가 빠르신 분이시면은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진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알거든요. 와,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 직접 팁을 얻네요. 오, 신박해. 네. 최고다 이거. 좋은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둘만의 공간에서 좀 추억이 있는 공간?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화이팅이에요. 프로포즈 하시고요. 저희한테 꼭 피드백 다시 주셔야 돼요. 결혼은 이제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혼은 언제 하시는지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야 이러면서. 아,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프로포즈라는 게 사실 다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여성분이 가장 좋아하고 감동을 받을지. 근데 그 방심했을 때가 가장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방심했을 그러니까 때. 저는 모임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날 너무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아주 추하게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와인 테스트를 하자 그러면서 눈을 가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자는 거예요. 막 위에서 이렇게 계단, 자기가 왕자처럼 이렇게 막 자기가 왕자 자기가 주인공이야. 네. 저 튜닝 입고 왔는데 네. 자기는 막 수트 막 입고 위에 계단에서 막 내려오면서 막 노래 불러주면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열었는데 그때 울었어요. 아, 울었어. 평생에 한 번이니까. 근데 눈물이 갑자기 딱 나오더라고요. 아, 너무 커서. 아, 너무 번쩍거려가지고. 너무 갖고 싶었던 거. 그치. 솔직하다. 솔직해. 네. 인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아, 드디어.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가수 박현호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좋아요.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아, 긴장되겠다. 1부 끝곡으로요. 조항조의 가지마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2부에서 만나요. 잘한다. 잘하네. 자연스럽게 너무 잘. 클로징도 아주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네. 전날에 보이는 라디오에 이제 저희를 보러 오신 분들이 평소에 3배 이상 1,000명 가까이 됐다. 어마무시하네. 지금 이제 가요? 가요? 들어와요? 긴장한 게 보여요.